목도 라인이 잡히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V라인이 되면서 주름이 완화가 돼서 미인 얼굴로 바뀌어서요. ทำการรักษาแบบนี้ประมาณสามครั้งนะคะจะทำให้ใบหน้าตึงๆแล้วก็คอจะเรียวยาวแล้วก็ริ้วรอยจะหายเรียงนะคะสามครั้งนี่ทำกันครั้งเช่นนี้อ๋อเ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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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อ
ได้รับการรักษาในระหว่างวันที่หลังจากรักษาครบ 3 ครั้งแล้วอยู่ได้นานกี่ปีคะ세번 시술을 완료했으면 보통 몇 년 정도 효과가 유지되나요? 5년에서 8년. 5년에서 8년. 8년 전에 했는 얼굴을. 나는 저는 55세예요. 나는 저는 55세. 오! 5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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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몇 개월 동안 1개월에서 2개월 가만히 놔두면 이 실이 들어가서 그런 작용을 다 해줘요. 세포를 살려주고 피부의 노화를 억을 시켜서 밝아지게 만들고 단백질이 들어간 것처럼 실 자체가 단백질이니까 굉장히 촉촉해져요, 피부가. 어떠한 성형보다도 이 매선 실로 성형을 하시면은 굉장히 피부가 많이 좋아져요. 지금 제 피부 같이 아까 세 번, 한 2주 간격으로 세 번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, 그러면 한 달 텀을 두고 뭐 마사지라든지 레이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텀을 준다고 하셨는데, 그게 마지막 시술이 끝난 이후부터 한 달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, 이제 매선 이렇게 되면,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잖아요. 그 마사지 효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한 다음에 따로 마사지를 할 필요 없다. 너 마사지. 그리고 지금 개미, 여드름, 보드락지, 알러지, 얼굴에 있는 것들도 매선을 성형함으로 해서 전혀 없어져요.
그리고 굳이 그 저기 내 손을 이용을 한 다음에 굳이 뭐 손을 대주고 싶다 뭐 마사지를 하든 그때는 액티브 프레쉬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혀를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 문질리지 말고 실리콘을 넣는 환자를 제가 해봤어요. 했는데 그 실리콘이 정말 좋은 재질이면은 괜찮은데 넣었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들이 있었어요.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일시적으로 부어올랐다가 사라져요. 부작용은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스킨하고 마술 사이에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또 잔 그 저 블라드도 있어요. 그 혈관들이. 그것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침을 하면서 조금씩 그 닿는 부위가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부어오르는 건데,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 흡수가 되니까. 흡수하죠. 다. 그러니까,